필리핀 되게 프렌디한 나라니까 인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공항에 들어오든 어딜 가든 항상 있어. M으로 시작하는데. 마냐냐냥. 마부하이 이거 알아? 우와! 알지 알지. 너무 귀엽다. 마부하이가 환영한다는 뜻이야. 마부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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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마부하이. 아, 그래? 되게 귀엽지. 영어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있잖아. 그게 마간당이 좋은이야. 마간당 아름다운 예쁜 그런. 마간당 우마가 그게 좋은 아침.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는. 아름다운 여성은 아이 마간다 이렇게 말하죠. 아, 그냥 마간다라는 형용사. 마간다가 그냥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마간다. 아, 마간다. 이렇게. 맞아 맞아. 마간당 핫폰. 핫폰이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마간당 가비가 good evening. Good evening. 그러면 지금 뭘까? 마간당 핫폰. 오, 핫폰. 맞아. 잘했어. 아, 잘했어. 마간당 핫폰. 마간다 핫폰포. 그러면 엄청 좋아하죠. 막 현지 분들이 막 어, 너 어디서 왔냐고 이래서 너무 오케이. 뭐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이 아떼하고 꾸야가 있어. 아. 아떼는 언니 같은 느낌. 언니, 이모, 뭐 사장님 이렇게 아떼, 아떼 이렇게 부르면 되고 꾸야. 꾸야는 아. 오빠도 되고 뭐 삼촌, 사장님 뭐 살짝의 존칭이 섞인 표현인 건가? 그래서 뭐 식당 가면 종업원 분들한테 아떼 꾸야 메뉴 플리즈 이러면 메뉴 주고 그래. 어, 되게 귀엽다. 그래서 뭐 택시 아저씨한테도 꾸야 이렇게 말하면 돼. 꾸야. 갑자기 민국이 생각난다. 꾹꾹이. 오케이, 무빙 온.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길. 길 찾을 때 유용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이 어디냐는 거예요. Where? 응, where? 보는 공손하게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산보용 어디 있어요? 응. 하고 가고 싶은 행성지. 산보용 SM 마닐라. 그러면 SM 마닐라를 어떻게 가요? 팁은 필리핀은 시큐리티 가드라고 거의 모든 빌딩마다 있어요. 아 진짜? 네. 뭐 SM 마닐라 맞아 찍어서. 있었어. 맞아 맞아. 어디 가든 다 있어. 가사이 갔을 때도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경찰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가드야. 경비원들.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마다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말해줘요. 그럼 또 가다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또 가서 쌍표형 SM 마닐라 이러면 또 그분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 자. 대레초 직진. 대레초? 대레초 직진. 칸메 입장에서는 깔리와는 왼쪽이에요. 까나. 까나. 깔리와 까나. 뒤는 뭐예요? 뒤로도 가실 건가요? 뒤는 그냥 이쪽에서 대레초 하시면 안 될까요? 굳이 뒤까지요. 따갈로그로도 화장실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 CR, Comfort Room을 줄여서 CR이라 그래요. CR. 쌍방 CR 이러면 하이 대레초 깔리와 이러면 대레초 가서 직진 가서 깔리와 이쪽을 타시면 돼요. 대레초 깔리와. 근데 좀 먼 거리를 간다 그러면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본 게 답이야. 길 찾을 때는 항상 가드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걸로. 스키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볼 용기가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게 진짜 필리핀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영어를 못 하시는 현지 분들이나 아니면 좀 현지인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따갈로그를 쓰면 더 좀 재미있는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